안녕하세요. 한의사 겸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감초 이나경입니다. 늘 캐릭터 뒤에서만 인사드리다가 이렇게 본체로 유튜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네요. 반가워요, 여러분. 감초툰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감초는 한의사로서도 첫 발을 내딛던 때였어요. 오랫동안 진료를 해오신 선배님들께는 아마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을 이야기들이 새내기 한의사인 저에게는 재미있고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진료실 속 소소한 이야기들로 일상툰을 그리기 시작했대? 한의사분들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아닌 분들도 의외로 재미있게 봐주셨어요. 감초가 효능이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소화기의 기운을 보충하기도 하고 열을 내리듯 통증이 있으면 진통 효과도 줘요. 감초가 또 잘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조화약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처방 안에 모든 약재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감초처럼 저 감초툰도 어느 하나 빠짐없이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만화를 그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초 외에도 다양한 한의학자에 관련된 연구들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쿵TV에 들어가시면 다양하고 유익한 한의학 연구 성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방대한 한의학적 지식을 만화 속의 간결한 대사로 담거나 한의사가 아닌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의학적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비위라고 하면 한의학에서 소화기를 뜻해요. 이런 비위가 기운을 잘 순환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담음이 생기거든요. 담음은 부산물, 찌꺼기 이런 단어로 바꿔서 그리곤 했어요. 쉽게도 중요한데 한의사가 그리는 만화이기 때문에 정확성과 전문성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그게 어려웠어요. 제가 지금 한의신문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한의신문 최근화를 작업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창작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마감입니다. 마감이 다가오면 아이디어로 노트를 꺼내서 천천히 살펴봐요. 일상 속에서 재미있는 일들을 만나면 구글 킵이나 노션과 같은 메모 어플에 간단히 적어두거든요. 이런 이야기 조각조각들을 넘겨보면서 한 화를 완성할 수 있는 분량이 되도록 조합을 해봐요. 예를 들어 요즘 날씨도 따뜻해지고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이어트 환자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급히 간식을 치웠던 메모를 발견해요. 또 한의원은 열심히 청소하고 오픈했는데 진료실에 들어오신 첫 번째 환자분이 의자를 닦으면서 앉으실 때 민망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소재를 정리정돈의 공통점으로 해서 하나의 만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만화입니다. 누구님 들어오세요 하기 직전에 진료실 속 한의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에 환자분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치우고 설명할 때 썼던 인체 모형도 제자리에 두고 휴 다 치웠다 할 때 눈에 들어온 간식. 안 돼! 이번 환자분은 다이어트 중이시니까 이 간식도 치워야겠어. 이렇게 열심히 치워도 들어오실 때부터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로 이어지는 거죠. 들어오시면서 의자 치우고 삐뚤어진 명패의 칼각을 잡고 또 마지막으로는 감초 원장의 카라까지 제자리로 해주시는 깔끔 환자분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콘티를 만들어요. 콘티를 만드는 과정이 가장 길고 어려워요. 그 이후로는 선 그리고 색칠하고 대사를 쓰고 이런 과정들은 금방 지나갑니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그림체는 아니라서요. 플레이트 치겠습니다. 네, 많죠. 요즘과 같은 때는 더 많아요.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이면 정말 다이어트 환자분들밖에 안 계시고요. 제가 있는 통증 위주의 동네 한의원도 다이어트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곤 하십니다. 다이어트 환자들한테 뭐 침을 놔주나요? 아니면 한의학과를 찾아주나요?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체질에 맞춰서 식단 조절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약을 보통 처방을 하고요. 특히 신경 쓰이는 부위, 팔뚝이라던가 배 이런 부위에는 침도 놔드리는 편이에요. 손가락 본 사람들이 있나요? 그럼요. 잘만 따라오시면 살 잘 빼십니다. 네, 그럼요. 감초툰 보시면 그런 아이들을 소재로 한 만화가 정말 많아요.
정말 엉뚱하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워낙 활동량이 많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디 발목 삐어서도 많이 오고요. 성장을 위해서 내원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또 성인이랑 똑같이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하는 증상으로 다 내원을 하십니다. 성장이 더딘 친구들이 오면 이런 성장을 위한 침을 맞기도 하고요. 잘 안 먹는 친구들은 입맛을 돋굴 수 있게 또 약을 지어주고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질환이 있으면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게 치료가 들어가는 편이에요. SNS에 만화를 연재하는 매력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독자들의 반응을 제가 늘 예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제가 놀랐던 부분은 독자분들이 댓글에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시면서 또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아팠는데 한의원에 가서 나았다,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 하고 치료 경험을 공유를 해주시는 게 저 인상적이었어요.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동작이기도 한데요. 얼굴이 좀 부었다, 눈이 무겁다 라고 느껴지실 때 따라하시면 좋은 동작이에요. 먼저 창죽혈부터 눈썹을 따라서 사주꾼혈까지 꾹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눈 밑으로 내려오면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승우혈이에요. 승우혈 눌러주시고 광대 아래에 거류혈 있어요. 거류혈 눌러주시고 이쪽 태양혈 보면 두통에도 많이 쓰이는 자리인데요. 얼굴에 기운을 순환시키는데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턱 쪽에 보면 교근을 따라서 하관혈, 협구혈이 있어요. 꾹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얼굴에 붓기도 좀 빠지고 눈도 맑아지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한의신문에 연재한 시리즈물인데요. 감터뷰 시리즈 진료실로 갑니다 라는 시리즈물에 가장 애착이 가요. 마음의 병, 미용, 다이어트, 소아과, 피부과 이런 전문 분야에서 진료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던 시리즈인데요. 일해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고충들, 아니면 이 분야에서 일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들, 일반적인 인터뷰와 다르게 좀 수다 떠는 느낌으로 그렸기 때문에 실제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어가서 더 재미있게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의사 친구들을 만나서 직접 들은 이야기로 만화를 그렸는데요. 전문 분야 한의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끝낼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시리즈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한국 한의학 연구원에서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소개를 많이 해주시면 제가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작년에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한의학 홍보 콘텐츠 자문위원으로 일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며 부담감만 컸었는데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머리 맞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샘솟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만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우리 한의학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30년, 300년 한의학을 연구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이 감초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한의학연 30주년 파이팅! 한국한의학연구원 30주년을 맞이해서 키오미도 감초춘에 특별 출연할 예정이니 많이 구경 와주세요.